대주님, 대주님 네. 같은 경우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지 간에 네. 다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면 네. 내가 그걸 참지를 못해?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어? 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해? 어? 본인 먼저 잘 돼야지. 잘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 먼저 잘 되셔야 주변 사람도 도와주고 하는 거지. 주변은 다 먹여 살리고, 정작 우리 대주님은 갖고 가시는 게 없네. 에? 올해 이동이 들고 문서가 든다 하더라도, 예.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그운 자체를 받아먹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 하셔. 왜 그러냐면, 내가 내 기운자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먹여 살리다 보니, 우리네하고 틀릴 게 뭐가 있냐고. 본인 직성이. 그러다 보니 본인이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내 옆에서 누가 뭐를 하든 어떤 짓을 하든 다 돌봐주고,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뭐라고 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오지랖이 넓다 그러지. 본인이 그러지. 근데 그건 오지랖이 아니고 본인 성품이 그렇고 직성이 그만큼 세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올한해 네. 잘 보내서 내가 평생 먹고 살 거를 다 만드셔야 되는 게 올해야. 그러고 내가 위로 더 올라가야 되고 그 자리에서도 내가 더 뛰어넘어야 되시는 게 우리 대준님이야. 올한 해가. 하지만 그거를 다 찾아먹지를 못해. 지금 당장 내가 죽겠고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거는 어떠한 일거리, 어떠한 금전, 이런 게 가장 필요하단 말이야. 하지만 작년부터 내 마음자리가 뒤숭숭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우리 대주님이야, 지금 현재는. 그러니 내가 좀 전에 이야기한 그 삶대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뒤죽박죽이란 말이야. 모든 게 거꾸로 엉클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걸 해먹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우리 대주님 지금 일하시는 곳에서 네.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 지금 크게 고민 중입니다. 네. 이동하셔. 지금 현재 있는 자리보단 나니까. 근데 지금 두 가지 고민 중이에요. 하나는 지금 제가 노조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분야에 지금 건설 쪽은 아예 일이 네네. 제가 다쳐갖고 네. 일이 안 되고 기계 쪽으로 이제 네. 옮기는데 지금 이제 높으신 분이 이제 연결해 줘야 되겠다고 한게 이제 크레인 네네. 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뭐 지게차 뭐 이런 쪽으로 하고 네네. 싶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제가 조그만 술집이라도 하나 차려서 좀 해보고 싶은 술집은 하지 마시고. 그거는 우리 대주님하고 잘 맞질 않아. 아까 말씀드렸잖아. 우리 대주님은 옆에서 나 죽었다 하면 내가 도와주고 살아야 되는 양반이라, 노조주에 계시다 하면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을 내가 도와주고 내가 끌고 갈 수는 있잖아. 예. 그지? 그런 게 우리 대주님한테 맞으셔. 그러니 하시다 보면 그쪽으로 일을 하시는 게 맞아. 응? 하지만 우리 대주님은 항상 꼭 기억을 하고 계셔. 내 팔자는 남을 도와주고 살아야 되는 팔자니,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도와주면, 사람이라는 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줬으면 내가 뭐라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주님은 그러지를 못해. 욕만 안 먹으면 다행이네. 아셨지? 그러니까 내 팔자가 그리하려니 하고 사셔. 아셨지? 올해는 이동을 하시더라도 그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자리로 이동을 할수 있을 거야. 아셨죠? 지금 당장 힘들어서 내가 뭔가를 내가 선택을 할때 선택을 잘 하셔야 돼. 그러셔야 내가 갖고 있는 운 자체를 내가 남한테 뺏기지 않고 살 수가 있어. 조금만 이기적으로 좀 사셔. 어? 너무 딴 사람을 너무 도와주고 살지 말고. 첫 외모로 봐서는 이 양반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한대 주워 맞을 것 같은 인상을 가지고서는. 속이 많이 약해요. 그러니까 옆에 와서 누가,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손가락을 깨물고 혈서를 쓰고 이제는 그만해야지 한다 하더라도 우리 대주님은 그럴지를 못해.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먼저 잘 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남을 도와줘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야. 아셨지? 그러고 연자가 들어와. 예.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 한번 다녀오셨더라도 연자가 들어오니 그 연자 오래 잘 맞아 하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내 직성도 눌러갈 수 있고 내 팔자 자체가 펴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 조금만 좀 신중하게 버티셔. 아셨지? 어? 예. 정말 마음도 여리고 착하신 양반이 솔직히 나는 좀 아깝다. 또 궁금하신 거? 제가 지금 다쳐갖고 지금 산재 중인, 산재가 끝났는데, 이번에 장애 신청을 해놨는데, 어떻게 잘 나올지. 괜찮을 거예요. 바라는 대로 갈 거예요. 바라는 대로 가실 건데, 그 바라는 대로 가게 되면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는 좀내 조상 좀 알고 사셔. 응? 좀내 조상을 찾고 내 조상한테 좀 빌고 좀 사셔. 내가 최고라는 생각 갖지 말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허다한 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항상 아, 예전 같았으면 옛날 같았으면 생각을 다 버리셔. 아셨죠?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헤어진 지 지금 1년 정도 됐어요. 근데 계속 생각이 나고 막 꿈이 나오고 막 그래서 근데 그분은 아닌데.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새로운 연자가 들어와. 전에 만났던 사람은 아니야. 그러고 한번 헤어졌으면 잊어. 그게 응? 맞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러고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자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묶여있지 마. 앞으로를 보고 사셔, 앞으로. 아셨지? 그러고 그분하고 헤어졌을 때도 대주님의 잘못은 없었을 거야. 응? 그분의 어떤 고집이나 이런 거를 대주님이 맞춰주질 못하고 대주님이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게으름을 필 때가 있어. 내 몸이 죽겠는데 조금만 나좀 이해해 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 싸움이나. 그래서 좀 사람을 만날 때 그런 게좀 많았을 거야. 어?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만 조심하면 괜찮을 거야. 아셨지? 제가 지금 일을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하나는 위에서 이제 요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게 나을지. 본인이 선택한 쪽으로 가죠. 제가 선택한 쪽으로.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한테 내 운기를 뺏기시는 분이거든. 그쪽에서 라인이 좋은 라인이 들어와서 내가 그쪽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좋은 일만 시키고 살아. 그러다 보니 거기 가도 내 성에 차지도 않고 가서 죽으라고 일만 하고 앞에서 총알받이 역할밖에 안 돼.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 내가 선택한 쪽으로 가셔. 아셨죠? 노조 쪽이 아니어도 새로운 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지금 양력으로 8월 달이고 음력 7월 달인데 며칠 남도 안 왔구만. 요번 달 내에 들어오신다 해. 예, 맞아요. 저 이번 달에 정해를 정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 잘 선택하셔서 그쪽으로 생각하셔. 아셨죠? 알겠습니다. 없죠, 이제? 네.